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기자입니다. 네. 자, 주현영 기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퇴진 뉴스죠. 네. 자,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김지선 사회자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이장원 앵커님이랑 같이 하게 됐더라고요. 뵙게 돼가지고 정말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이에요? 네. 네. 네, 저도 주 기자와 오늘 네, 뉴스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오늘 저랑 처음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주 기자 조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닌데요. 네, 긴장 안 했어요? 네, 자, 오케이.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수능 출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근에 밝힌 이후에 대한민국 교육계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9월 모의평가와 올해 수능 본시험에서 적정 난이도를 낮추겠다고 합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킬러 문항만 배제한다고 사교육비가 경감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자, 주현영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일단은 굉장히 잘못 건드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낸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한 원성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입시생들의 개미지옥 대치동에서 입시생활을 보냈는데요. 수능을 두 번 봤고요. 수능은 이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수험생과 가족들의 피를 말리는 킬러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미 수차례 교육에 관한 무지가 증명된 윤석열이 수능에 손을 댄다? 이건 성역을 건드렸다, 선 시계 넘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그래요? 자, 주 기자도 재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 네, 저도 재수했습니다. 네. 등지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앵커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저한테 질문을요? 네. 네. 보통 저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좀 바뀌는군요. 좋습니다. 질문 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에서 말한 수능 킬러 문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킬러 문항, 뭐 상위 1%? 0.1%만 풀 수 있는 문제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명확한 기준이 좀 모호해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네, 굉장히 일단 날카롭고 전문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천공, 2번 윤석열, 3번 김건희, 4번 최은순, 5번 기시다. 네, 여러분, 바로 이런 문제야말로 진정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 정답이 없습니까? 네. 1번에서 5번까지 모두 정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처럼 과연 킬러 문항이 도대체 명확하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그걸 없앤다고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고요. 자, 다음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휴대폰을 분실했습니다.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강력팀 형사들이 체육관을 수색하고 CCTV 분석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입니까? 주 기자, 취재해 좀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 국민의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강력계 형사들이 곧바로 출동해 현장을 수색하고 CCTV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주신 대한민국 경찰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게 핸드폰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누군가의 가발이었다면 누구 하나 고문이라도 시게 당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앵커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또 하나요? 네. 네, 좋아요. 한번 해보죠. 앵커님께서는 만약에 핸드폰을 분실하신다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1번,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는지 뒤져본다. 2번, 혹시 화장실이나 카페에 두고 왔는지 생각한다. 어허. 3번, 주기자가 훔쳐갔는지 의심하고 절도 신고를 한다. 네. 아, 혹시 이것도 킬러 문항일까요? 아, 좀 어렵긴 한데 보통은 이제 뭐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져본 다음에 없으면 화장실이나 카페에 두고 왔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 그러면 너무 답변이 쉽고 킬러 문항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3번 선택하겠습니다. 주기자가 훔쳐갔는지 의심하고 네, 절도 신고를 한다. 아,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오해입니다. 네, 전혀 아니 사실이 아니고요. 네. 네. 아, 그래요. 앵커님의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한동훈의 핸드폰을 찾기 위해 강력의 형사들을 출동시킨 서울중부경찰서 최은정 서장은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강력계가 출동했을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앞으로는 핸드폰을 분실하시면 촛불행동 상황실에 문의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경찰에 분실 신고가 아닌 절도 신고를 하시면 강력계 형사분들이 출동해 신속하게 핸드폰을 찾아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난번 촛불 문화제를 할 때도 제가 휴대전화 한 3대 정도 분실된 것을 찾아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도 혹시 분실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지 마시고 남대문 경찰서 강력계로 전화를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주현영 기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약속을 하고 미리 대련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즉흥적으로 애드립으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현영 기자, 요즘에 후쿠시마 핵 폐기수, 네, 바다 방류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처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네, 약속된 건 아닌데 예리한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자, 주 기자가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뜨거운 경쟁의 박수 좀 보내주셔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았고요. 네, 알프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알프스 굉장히 좋아하고요. 일단 뭔가 청정하고 뭔가 깨끗하고 네, 그리고 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기자, 주기자. 네, 네, 네. 취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네,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날씨가 좀 너무 뜨거운데 일단은 제가 좀 더위를 먹은 것 같고요. 네, 그 김지선 사회자님 좀 불러주세요. 못하겠어요. 아니, 생방송 중에 그렇게 도망가는 게 어딨어요? 네, 자, 주 기자. 네, 자.